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제 태그라는 것과 엘레먼트라고 하는 것이 서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릴 필요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그예요. 이게 태그고 이것도 태그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것은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그와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와 그 사이에 있는 컨텐츠 이 세 개를 합쳐서 엘레먼트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엘레먼트라고 하는 것은 엘레먼트는 뭐냐니까 스타트 태그. 그죠? 태그는 스타트 태그 또는 엔드 태그가 되죠. 그죠? 근데 엘레먼트는 스타트 태그 더하기 엔드 태그 더하기 컨텐츠가 필요하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걸 합쳐서 엘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스타트 태그 P, 엔드 태그 슬래시 P 그 사이에 있는 컨텐츠 이거 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엘리먼트가 되는 거죠. 하나의 태그, 두 번째 태그 가운데 있는 컨텐츠 합치면은 엘리먼트가 되고 또 엘리먼트는 이렇게 하나의 바디 엘리먼트 속에 또 다른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들어가 있잖아요. 여섯 개 포함되어 있고 이 바디 엘리먼트는 HTML 엘리먼트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nested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엘리먼트는 nested. 그래서 부모 엘리먼트가 있고 parents가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뭘로 표시할까요? 차일드가 있고 혹은 칠드란 하나만 있을 경우 차일드고 여러 개 있으면 칠드란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 HTML은 하나의 차일드 엘리먼트가 있어요. HTML 엘리먼트는 바디 엘리먼트라고 하는 하나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 바디 엘리먼트는 H1, H2, H3부터 쭉 해서 6개의 칠드란 엘리먼트들 그죠? 칠드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HTML 엘리먼트는 child를 가지고 있고 body 엘리먼트는 children을 가지고 있죠. 단수와 복수의 차이점입니다. 뭐 그걸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nested라고 하는 것은 parents가 하나의 child만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개의 child를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중첩해서 계속해서 또다시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속에도 또 다시 어떤 엘리먼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nested element 혹은 inline element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음 주제입니다.